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아쉬운 마음은 뒤로 한 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시간인데요. 현재 귀경길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종원 기자, 고속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찌감치 귀경길에 오른 차량들이 고속도로에 몰리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는 오전 10시쯤부터 막히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정체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가장 심하고 밤 9시 이후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CCTV 통해 주요 정체 구간 살펴보겠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상행선 경기광주분기점 4km 구간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서울방향 여주분기점에서도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송악나들목 13km 구간도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서울여금서까지 부산에서 5시간, 광주에서 4시간 10분, 강릉에서 3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전국교통량이 467만 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 중 34만 대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고 이보다 많은 51만 대가 올라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서울요금소에는 오늘 오후 2시까지 24만여 대의 차가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2년 만에 거리 두기 없는 첫 명절인 이번 추석을 맞아 시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오늘 자정까지, 버스 전용차로 운영은 내일 새벽 1시까지 이어집니다.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